그 가요제를 주관했던 곳이 SM이 같이 주관을 또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테스트를 받아보러 와라 그랬는데 싫다. 어? 왜냐면 저는 버디버디 스타 콘테스트에서 네. 상을 받고 이제 박선주 선생님이 이제 같이 우리 해보자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발라드 가수로 할 것이다. SM을 갈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선주 선생님이 그 이후에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과여라는 노래가 나오고 네. 바쁘실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쁘시지. 와 이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6개월 이내에 갑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급하게 SM에 전화를 했죠. 똑똑했네. 똑똑하다 똑똑하다. 와라. 오.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이제 그날이 하필 이수만 선생님도 계시고 단체 평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야 그날이. 그래서 그 자리에 샤이니 민호 씨, 엑소의 수호 씨도 다 연습생으로 있었고. 아 진짜. 선생님이 끝나고 제가 내려왔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슈퍼주니어로 합류를 하게 됐죠. SM 아티스트들은 다 성대모사 할 줄 아나 봐요. 우리 귀여운 신키 댄싱에서도 좀 잘해봅시다.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말고.